자, 여자 중등부 1학년 100m 허드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개남중학교의 박나령 선수가 3번 레인에 있고요. 문산중의 유나람 선수가 4번 레인입니다. 뭐 메달의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색깔은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렇죠. 일단 두 선수 완주를 해야 돼요. 걸리면 또 완주 안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여자 중등부 1학년 100m 허드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첫 허들 아, 저 잘 뛰어넘고 예, 있는 박나령 선수입니다. 박나령 선수가 안정적이네요. 네. 예. 정확하게 스텝을 맞춰 가면서 허들을 뛰어넘고 있는 박나령 선수고요.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예. 박나령 선수는 저 양발을 쓰네요. 네. 보통은 한 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왼발 가다가 또 걸리면 오른발로 가고 초보들이 많이 하는 게 양발 스텝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개남중학교의 박나령 선수 셀레브레이션까지 하면서 개남중을 또 알리는 박나령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로 뛰어넘다가 또 왼발로 뛰어넘는. 예. 그러니까 초보들이 기록을 잘 나오기 위해서 저렇게 하다가요. 저러다가 이제 3보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정확한 스텝에 맞춰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과 개남중을 알리는 박나령 선수의 세레모니까지 있었습니다. 자, 100m 허들 결승전 경기 덕정 중에 강혜다 선수가 2번, 덕계 중에 우희정 선수가 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중학교의 4번 레인 이유정 선수, 단원중학교 5번 레인 장수빈 선수입니다. 네, 네 학교 모두 저 허들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분들이 계십니다. 예. 네. 자, 강혜다 선수가 일단 몸은 키도 크고요. 연습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자 네.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충분히 정리를 해야겠고요. 네. 일단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요. 네. 네. 강혜다, 우희정, 이유정, 장수빈 여자 중등부 2학년 100m 허들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네, 역시. 자, 첫 번째 허들은 이유정이 가장 먼저 뛰어넘었는데요. 아, 가속이 안 붙네요. 가속이 붙어. 자, 스피드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우희정 선수입니다. 자, 아유. 우희정, 아, 넘어졌어요. 자, 우희정 마지막 허들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 자, 우희정과의 네. 맞대결. 장수빈 선수가 끝까지 한번 따라가봤습니다. 뭐 우희정 선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아쉽네요. 아, 그리고 이 강혜다 선수가 조금 아쉽네요. 예. 아,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이게 옆에 의식을 해서 그래요. 네. 내가 앞서가다 옆에가 자꾸 따라오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좀 집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강혜다 선수가 조금씩 앞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우희정 선수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양발 주법인데 네. 빨리 못 올라갔어요. 다리가. 예. 강혜다 선수가 스텝을 좀 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뛰면서 선수가 이게 왼발이 걸릴까 오른발이 걸릴까 이걸 빨리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한쪽 발로 계속 가야 돼요. 아, 그래도 예.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은 아름답네요. 예, 예. 아, 우희정 선수 덕계 중에 우희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자, 이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펼쳐내는 최윤희 선수입니다. 여자 중등부 3학년 결승전 경기 금메달을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최윤희 선수가 본인의 기록을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는 이제 아마 고등학교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마 400허들도 뛸 거예요. 오. 100허들도 있고 400허들도 있기 때문에 400허들도 뛸 겁니다. 분명히. 예. 충분히 몸을 풀고 있는 최윤희 선수입니다. 이게 오히려 혼자 뛰는 게 덜 부담돼요. 옆에 누가 쫓아오면 아까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출발했습니다. 100m 허들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아, 자, 여기도 양발이네요. 네. 네. 아유. 아유, 걸렸습니다. 자, 다치면 안 됩니다. 네. 네, 탄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스텝을 밟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쭉 뻗어야 되는데 왼발은 잘 뻗어지는데 오른쪽이 자꾸 구부러지네요. 네, 마지막 허들까지 네. 뛰어넘으면서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자, 최윤희 선수 혼자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펼쳤습니다. 막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다리를 제가 볼 때 유연성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잘 뻗어지거든요. 오른쪽이 네. 오른쪽 다리가 굳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오른발과의 왼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예. 원래 왼발로 계속 뛰어야 되는데 지금 급해서 저 양발로 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할 거예요. 네. 예.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최윤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밝은 모습이 나왔었던 최윤희 선수인데요.